정부가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혼란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약국마다 재고량이 들쭉날쭉해서 여전히 불편하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권영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약국 위치마다 초록색과 빨간색 마스크 모양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약국별로 마스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약국은 마스크가 동났지만 스마트폰 앱에는 재고가 남아있다고 나옵니다.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난 요즘 나는 것 같아요. 저희 9시 동안 판매 시작해서 한 1시간 반 끝났거든요. 재고가 있어도 마스크 크기별 표시가 없어 소형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형 때문에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시민은 허탈합니다. 마스크 있다고 표시가 떠서 왔지만 이제 마스크가 없다는 게 정작 문 앞에 붙어 있어서 그 점이 좀 되게 안타까웠고요. 스마트폰 이용에 서툰 노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낮 한때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면서 약국과 시민들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